요번이 오늘 마지막 경기 1위 결정전. 아, 근조 씨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자, 손 모아주시고. 열심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참여했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참여했어요. 오늘 1등 하려고 마음먹고 왔다고 들었는데. 네, 1등 하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그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탑스테이 화이팅, 로터치 화이팅.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오늘 첫 촬영입니다. 네, 촬영.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표 등수 한번 얘기해주세요. 오늘 한 3등? 아, 오늘 3등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 그러면 4등. 4등? 마음속에 있는 등수 말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뭐, 일단 뭐 항상 1등이라고 하는데. 1등 하실 겁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1등의 스윙이 나올 것인지. 아, 스윙 좋아요. 아, 손에 그냥 자신감이 지금 가득해요, 지금. 욕망과 자신감이. 아, 이런 거 뭐 쉽게 커버하는 거. 자, 1위 결정전 우큐님 첫 번째 투구. 자, 부드러운 스윙. 아, 근조 씨 약간 긴장했죠 지금? 스윙 봤어요 지금? 자, 이 프레임 오른쪽 첫 번째 투구. 아, 마지막에 자세가 무너지면서. 해설이어 넣으셨구나. 해설이어. 해설이어. 아, 이 정도는 뭐 3-6된 정도는. 자, 아까 속마음으로는 1위를 하고 싶다고 하셨던 저랑 체육규님. 5-6이 다 뜨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속에 잘... 지금 욕망을 갖고 있는 두 명이 올라왔어요. 저 JS에서 칠 때 워낙 잘 치셔가지고. 버스 기사였죠 그때 뭐. 그쵸 그쵸. 이기기 쉽지 않았어요. 스윙 부드러워요. 안쪽? 왼쪽?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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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더블을 박아버리면 박근조님이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을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박근조님은 떠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약간 관종이거든요. 관종. 관종 뭐 누구나 다 요즘은 관종 아니죠. 그쵸. 아, 좋은 거예요 요새는. 자, 오. 스윙이. 아. 백스윙이 아주 그냥. 방금 그 박수는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아유, 본인에게. 아, 잘 쳤다. 최욱기님은 지금 그냥, 아니, 난 뭐, 세 방 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 맞아요. 지금. 최욱기님은 좀 장타 나오는 확률이 많아서. 자, 세 번째 투구. 백스윙 높아졌어요. 좋아. 첫 번째 템핑 커버. 오, 볼 너무 예쁘다. 야. 아, 볼링장에 야구공을 들고 왔죠. 아. 나 번에 꺼내주세요. 나 140에 너무 자존심 스크래치 났어. 손이 그냥 백스윙이 빡빡합니다. 왜냐면 이제 레인을 알고 있거든요. 아, 1, 2 결정점 답게 박빙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아, 5, 6이 너무 싱거웠네. 5, 6이라서 그런 걸로.
좋았습니다. 원투. 아. 거의 지금 왼손잡이 정도로. 네. 자, 근조 씨는 진짜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긴장을 안 해. 이미 마음속에 나는 잘 친다 이게. 아, 오늘은 잘 친다. 아, 박혀 있기 때문에. 잘. 어, 스윙 좋은데요. 아, 10번. 아주 중요한 캠핑 커버. 오, 역시. 오. 역시 남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아, 그랬어요? 세혁기님은 좀 더 부드럽게 치는 스타일이 오히려 더 스타이크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아, 걸어주는 것보다 부드럽게. 자, 이번 샷 한번 지켜보죠. 자, 어, 지금 부드러웠어요. 아, 아, 부드럽게 쳤지만. 남았네. 내 말을 들었나? 자, 스플릿, 커버가 어려운 스플릿인데. 야구공. 샌들 앞에서 첫 골을 기록합니다. 어, 아, 손흥민 슛이죠, 이 정도면. 세레머니 한번 하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러면은 박근조님이 마음이 좀 편해지죠. 아하. 그러네요. 자, 본인 스윙만 하면 돼요, 본인 스윙만. 아, 아주 백스윙을. 아, 오늘 본인 스윙. 계속 나오네, 계속 나와. 어깨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사는 남자, 이제. 아. 이제 전반전이 끝난 거라서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자, 3레인에서 아주 부드럽게 잘 치고 있었던 체육팀이. 자, 이번에도 스트레이크가 나올지. 아, 좋았어요. 어? 아. 아, 이거. 약간.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자, 일단 카바 해주고. 그쵸, 카바가 중요해요 일단. 네. 이거 어려운 카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쉽게. 원래 볼링은 카바를 잘 해야 되겠죠. 그쵸, 카바 기본이죠, 볼링은. 자, 이거 치면은 진짜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제. 자, 약간 백스윙 아주 그냥 자신있게. 아, 약간 백스윙이 살짝 모자랐는데. 아, 모자란 만큼 공이 안 나갔어요 지금. 그렇죠. 아, 장미볼. 장미볼. 아주 하드볼 대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들이 화려한 하드볼을. 원래 남자들이 핑크색도 좋아하고. 맞아. 원래 수컷이 더 화려하니까. 저 수컷이 화려하죠. 한 명은 장미, 하나는 야구볼. 자, 여기서 한번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뭐 해줄지? 스윙 좋아요. 스윙 좋아요. 좋았는데. 오. 어, 스윙 좋았는데 약간 스플릿이 보이는. 사륙이 보일 뻔했어요 지금. 아, 이제 레인이 점점 마르니까. 와, 좋은데 더 도니까? 그렇죠.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게임을. 오. 이기려면. 세 프레임만 더 치면 이제 1등이 누가 될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제. 현재 12점 차이. 볼링 890, 890 시작했습니다 지금. 파운데이션인가요 이게? 그쵸. 파운데이션 프레임. 자, 들어주나요? 오. 아. 오, 이거 좀 빠지는 느낌인데요? 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오, 이걸로 치면? 예. 이걸로 치면? 따라갈 체육기님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걸로 치면? 자, 이제 기회 왔습니다. 네. 점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기면 1등이죠. 이기는 거지. 게 1등이죠. 네. 자,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체육기님은 카바만 해도 우선. 쳐야 됩니다. 안정적입니다. 자, 가나요? 쳐야 돼요. 오, 쳐야 안정적이야. 돼요. 다시 본인의 샷 라인에 갔어요. 오, 베이비 스플릿. 메인 투전이 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뒤에서 보면 그렇게 잘 보이는데. 어쩌는지.
어, 어? 갈 것 같아. 어? 아. 야, 너도? 나도. 공이 작은 느낌이죠? 공이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저거. 그니까. 자, 백스윙 좋았고. 자, 바로 때립니다. 아. 회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8프레임을 쳤으면은 압박을 완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스트라이크를 무조건 쳐야 돼요. 어프로치 자세를 내려왔나요? 일단 밖에도 안 되고.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지정을 했습니다. 약간 내려와서 네. 조금 더 걸어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겐조 씨는 지금 본인 것만 지키면은 1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자, 자, 밀어봤는데 아 템핀이 났습니다. 템핀이 여기서 이럴 때 10번 어렵죠. 이게 엄청 떨리는 10번인데 이게. 아, 마지막.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할 때. 오, 무난하게. 이겨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체육기님은 자, 다 밀어야 되는 상황. 치고 기다려야 돼요. 네. 아~ 제일 중요한 투구. 자,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원투인 것 같은데요? 오~ 아, 안 넘어가네 이게. 아하. 이렇게 자, 되면 일단 되면... 결정은 났죠. 그렇죠. 끝까지 열심히 쳐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 어디갔나요? 오, 야구인가요? 야구로 따지면 와일드 피치 했죠, 와일드 피치. 아, 오늘 마지막 게임. 박근조 씨가 설계한 대로 1등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1등 했어요. 아, 체육기님 너무 아쉽지만 2등인데 마음이 너무 아쉽죠 지금.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 악수 한번 하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